네, 돌아가십니까? 네. 아, 지난주에 그 균형 배웠던 거는 뭐 기억하시나요? 경제 배웠던 거? 그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의 변화라든가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과정은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대체제하고 보완제의 성격,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정리는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그 내용이 나왔을 때, 내가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복습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화요일 날은 연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다음 주에도 수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예, 그래서 쉬는 동안에 공부하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죠? 예, 인척들이 오는데 거기다 책을 펼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푹 예, 연휴를 지내시고 예, 그리고 등장하시면 되죠. 오늘은 예, 89페이지에 있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배우시는데 아, 여기는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26, 27, 28, 29, 30 있죠. 예, 26회부터 30회까지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시험에도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탄력성에 대한 우리가 이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시게 되면 이 탄력성이라는 논리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을 배우셨죠. 예, 거기에서는 뭐를 배우신 거냐면 이 방향성을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량은 어떻게 돼요? 예, 줄어들죠. 얘가.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수혜량이 이렇게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면 요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양의 움직임의 이 방향성이 있죠. 상승하면 줄어들고 하락하면 늘어나고. 그런데 여기서 이 가격이 만약에 1%가 변했을 때 얘가 과연 몇 프로의 크기로 변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만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줄었고 가격이 하락하면 양이 늘었다는 것만 알지 이 수치의 크기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정부가 부동산 이 시장의 침체기에 있으니까 경기를 부양시킬 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있죠. 얘를 한 10%를 감면해 줘봤어요. 자, 그러면 얘가 10%가 감면이 되면 거래량은 틀림없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이게 몇 프로의 크기로 늘어나는지를 수치로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1%의 크기로 늘었다 그러면 세금의 감면에 대한 이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정책으로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조세 감면의 폭을 더 확대시키든가 이렇게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수치로 확인하기 전에는 이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를 알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게 탄력성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탄력성의 논리는 이 경제학의 이 논리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자본시장의 이자율이 결정이 되거나 실생활에서도 탄력성의 논리는 그대로 다 반영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 요 탄력성이라는 거는 이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요,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예,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이제 배우신 거예요. 종속 변수는 뭐 있다고 그랬어요? 종속 변수. 수요를 기준하게 되면 이게 수요량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라는 거 배워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수요량의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죠. 해당 재화의 가격도 있었고 소득도 있었고 기억하시나요? 예. 네. 그때 여기 있는 요 수혜량이 종속 변수였잖아요. 얘들의 변화에서 얘가 변하니까 얘네들 개개는 얘를 변화시키는 변수가 되니까 얘들은 독립 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 변수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가격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가격이 1% 변할 때 수혜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하는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수혜량의 크기를 변화를 주는 것은요. 가격만 의해서 변하는 건 아니고요. 어디에 의해서? 예, 소득의 변화에 의해서 수혜량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죠. 이걸 측정하는 것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득 탄력성. 자,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아파트 가격이고요. 얘가 아파트 수혜량이라고 그랬을 때. 그죠? 여기 있는 이 아파트의 수혜량이라는 것은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만 변하는 건 아니고요.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의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도 얘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해당 재화의 수혜량의 크기가 변하는 걸 측정한 것을 우리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 논리를 보면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XJ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YJ의 수혜량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X하고 Y는 위치가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XJ, YJ라고 주지 않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줘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라고 해서요. 아, 수요의 탄력성의 종류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과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의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탄력성의 그 개념에서 양가로 1번에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수요 결정 변수들의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량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했죠. 예, 정성적이라고 그러면 틀리고요. 정량적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예,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탄력성이란 독립 변수가 1% 변할 때 종속 변수가 몇 프로 변하는가를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이 있고 소득 탄력성이 있고 그다음에 교차 탄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시면은 소득하고 교차 탄력성은요. 부호가 중요해요. 가격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 탄력성의 종류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 어쨌거나 이제 얘는요. 매년 거의 시험상에서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자, 그랬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얘는 이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낼 때,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분수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할 때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만약에 가격이 변하면 뭐가 변하겠어요? 수혜량의 크기가 변하겠죠. 그걸 우리가 측정한 게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계산은 반대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가 상승했을 때 수혜량이 5%가 뭐 했다?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탄력성의 수치를 계산하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 가격이 몇 프로예요? 10%. 얘가 몇 프로? 5%. 그죠? 예. 그랬을 때 계산을 하게 되면 5% 먼저 찍고 10% 찍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산기가 0.5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요렇게 준 다음에 지문에다가 이렇게 준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10분의 5를 했을 때 5 찍고 10을 찍으면 0.5가 나오지만 이거를 반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어? 어, 그러면은 아 이게 5 정도 나오나요? 아, 5 아니군요. 이게 5니까는 2가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분모 분자를 뒤집은 사람은 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어? 근데 이렇게 해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어, 그렇게 해도 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논리는 뭐냐면요. 지금 제가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수혜량이 5% 감소했다고 해놨죠. 이거 왜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거. 얘가 지금 상승했을 때 얘는 지금 감소했잖아요. 왜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수혜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혜량이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혜량은 무조건 감소하는 거예요. 이 탄력성의 크기만큼.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기본적인 계산 문제는요. 암산 수준으로 할 수 있어요. 요 개념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예, 그래서 작년에도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세 가지 있죠. 예, 그 세 가지를 주고 전체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예, 그게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예, 기본적인 이 탄력성의 성격을 알면은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출제자들이 배열을 해준 거예요. 그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좀 이따가 이제 한번 배워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면은 간단한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죠. 한 번은 요 개념에 대해서 분모 분자를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수혜 가격 탄력성에서 이제 90페이지 보시면, 아, 거기 박스 안에 가면은 상단에 식이 들어가 있죠. 예, 식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뭐로 명시가 되어 있냐면 절대값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절대값으로 표시하게 되는 것은요. 가격이 10%가 만약에 상승했을 때 얘가 5%가 줄었다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0.5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부호가 있으면 번거로우니까 이 부호를 생략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마이너스의 부호를 붙여서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뭐가 있다 그러냐면 절대값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요 절대값의 논리는 음수하고 양수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이해를 구하게 산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 플러스의 부호를 붙여요, 안 붙여요? 우리는 안 붙이고 그냥 1, 2, 3 이렇게 쓰죠. 근데 여기 3이 있다고 그랬을 때 얘도 원점에서 3칸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3도 원점에서 3칸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부호를 주면서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명시하면 절대값으로 명시하게 되면 마이너스의 부호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해 줄 때 절대값으로 계산한 탄력성임 그렇게 하게 되면 부호가 생략이 되고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수혜 가격 탄력성의 크기라고 해놨죠. 90페이지에. 예, 그건 별표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 탄력성의 크기도 출제를 해요. 탄력성의 크기는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를 해요. 0에서부터. 우리 거기 교재에 보면은 탄력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완전 탄력적까지 다섯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근데 그 중에 탄력적, 비탄력적, 그 다음에 단위 탄력적이라고 있죠. 요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탄력성이에요. 4번에 완전 비탄력적이 있고 5번에 완전 탄력적이라고 있죠. 요건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크기를 우리가 알아볼 때요. 자, 가격이 10%가 이렇게 변할 때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혜량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얘가 이제 10%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요. 얘가 11%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요. 얘가 이렇게 9%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얘가 상승했을 때 얘네는 지금 전부 감소함수로 표시되죠. 예, 그게 이제 요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량은 다
감소하는 걸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다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얘가 10% 변할 때 얘가 몇 프로 변했어요? 예.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같죠. 예. 그걸 우리가 10분의 10을 대입하면은 1이 나오죠. 예.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탄력성의 크기를 측정할 때 이 절대값 1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얘보다 수치가 크게 나오면 탄력적, 적게 나오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용어상에서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동일한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가격의 움직임에 비해서 양의 움직임이 크죠. 예. 이게 10분의 11이니까 계산하면 1.1 나오죠. 1보다 크죠. 이걸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작년에 여러분 시험 지문에 얘가 나온 거예요. 아, 저기 비탄력적이 나온 거예요. 공급은 탄력적인 게 나온 거고.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뭐가?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더 큰 걸 얘기하겠죠. 예, 이거 시험 지문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변할 때 이 변화의 크기가 작죠. 그럼 10분의 9 하면은 0.9 나와요. 1보다 작죠. 예, 이걸 우리가 용어상에서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수요에서는 얘가 나온 거예요. 지문으로. 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작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탄력적인 거는 공급에서 준 거예요. 예,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큰 걸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한 번은 긍정용으로 지문을 줬다가 한 번은 부정용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문 자체가 이미 검증은 됐잖아요. 이의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인용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출제를 할 때는 바꿔버리는 거예요. 긍정용을 부정용으로, 부정용을 긍정용으로. 이렇게만 배열을 조정해도 또 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고요. 여기 있는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탄력적하고 뭐하고 예, 비탄력적인 개념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옆 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중간에 그래프 밑에 가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다가 이제 또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최근에 2년 정도는 한 3년 전, 4년 전에는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개념을 물어보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이 결정 요인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올리고당의 가격이 5,000원일 때 소비하는 사람이 100명이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이 가격이 6,000원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몇 프로가 인상이 됐냐면 20%가 올랐어요. 그랬더니 10명만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량이 몇 프로가 줄어든 거예요? 예, 90%가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가격이 변할 때 있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격 변화보다 줄어드는 양의 변화가 훨씬 컸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탄력적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소비 패턴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올리고당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얘 소비를 줄이는 대신에 여러분들 아시는 물엿이라든가 또는 설탕의 소비를 대신 늘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럴 때 소비자들은 이런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소비할 때, 그죠? 올리고당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비싸게 올라갔다 싶으면은 얘를 소비를 안 하고 대신에 다른 애를 더 소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대체재가 있으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탄력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임대주택 시장을 가게 됐을 때요. 임차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수요가 비탄력적으로 조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 있죠. 그죠? 얘를 갖다가 만약에 인상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차자들은 이 집에서 이사를 나간다든가 이런 케이스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냐면 임대주택시장에서 이 임대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재를 찾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요.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텐트 치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주택에서 주어지는 만큼의 효용은 기대하기가 어렵죠. 예. 그리고 또 임대료가 올라가고 보증금이 올랐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해서 거기는 싸냐면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얘가 오를 때 다른 지역도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오르는 추세고 이사비용, 직장관계, 아이들 교육관계 또는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올려주고 여기 머무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올리더라도 얘들은 수의 움직임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주택은 우리에겐 필수재잖아요. 그죠?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거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신 소비할 수 있는 대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대체재가 마땅히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시장에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겠어요? 내릴 때 수입이 늘어나겠어요? 그래서 요 과정이 조금 이따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기 뒤에 그 92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 그려놓고 가로 열고 임대인의 임대 수입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이해하면은 이 논리도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상시 마트에 가서 소비 패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고 인지만 못했다는 것뿐이지 평상시 소비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하네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탄력적인 거하고 뭐하고 비탄력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경우 있죠.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하는 양을 확 줄이거나 아예 안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우리나라 음식 구조에서는 꼭 필요한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필수제이면서 마땅한 대체제가 없는 애들은 대부분 소비 패턴이 비탄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애가 많으면은 무슨 반응이? 탄력적인 반응이 나온다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요. 거기 91페이지에 보면 이 동그라미 3번에 기간이라고 해놨죠. 그리고 2번에 보면 재화의 용도라고 해놨잖아요. 예, 이게 용도가 다양할수록 있죠.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용이나 공업용에 비해서는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상가를 개조해가지고 주거의 형태로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주택을 일부 개조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음식점으로 쓰든가 아니면 간에 수공업하는 공장의 형태로 바꿔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시험에 또 꾸준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간이에요. 기간. 그래서 이 기간을 보게 되면요. 가격이 변했을 때 그게 짧은 기간이 주어질 때는요. 소비자들의 반응이 비탄력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점차 그 가격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인상이 됐어요. 지금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한번 붙을까 하다가 멈춰진 상태잖아요. 막상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유가가 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얘가 인상이 돼갖고 주유비가 리터당 2,000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2,000원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차를 다 집에다 두고 다니진 않아요.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몰고 주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주유비의 부담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한 달에 한 30만 원 주입이 들었는데 보름 만에 3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60만 원씩 주입이 내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은 점차 차를 두고 다니는 횟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격이 올라도 그냥 소비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길게 주어지면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상품에 대한 관찰 기간이 있죠. 예,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간이. 그래서 요 기간을 가끔씩 써요. 그러니까 그거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면요. 상품의 가격이라고 해놨잖아요. 거기 그 9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예,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상품의 가격이 있죠. 여러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예, 이게 크면 클수록 탄력적이 돼요. 적으면 비탄력적이 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라면 아시죠? 예, 라면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가격이 인상이 됐대요. 그러면 얘가 25% 오른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라면 소비가 확 줄어들거나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올라봐야 1000원이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소비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둔감하게. 그러니까는 뭐 지난달 소비하는 거랑 똑같이 소비할 수 있죠. 근데 원래 이번에 차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유가가 인상이 되면서 차 가격이 폭등해서 한 25% 오른 거예요. 그러면 라면 가격 이거 25% 오른 거 하고. 그쵸?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차 한 대 가격이 5천만 원인데 걔가 20%만 올라도 6천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번에 차를 바꾸려고 했던 건 어떻게 돼요? 뒤로 미루죠.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이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품의 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반응이 탄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생필품하고 이제 사치품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생필품의 반응은 비탄력적이에요. 필요하니까. 가격이 변하더라도 우리는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치품 같은 경우는 얘기가 틀려져요. 그죠? 그래서 이 사치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치품의 소비를 늘리려고 그러면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소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보면은 세일 전단지 들어오죠. 일면에 실리는 게 뭐예요? 주로 남성 정장. 여자분들 모피 코트 이런 것도 있죠. 평상시 그 가격이면 소비 못하는 애들이 있죠. 그게 전면에 85% 세일, 90% 세일 이러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때 장만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소비가 어떻게 돼요?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갖고 있는 명품백 있죠. 한 100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그거 살 때 뭐 한 1000만 원씩 주고 샀는데 그죠? 이번에 갑자기 이 도시에 점포가 입점된 기념으로 500개 한해서 가방 하나당 5만 원씩에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줄 쓴다 안 쓴다? 아, 줄 서는 거죠. 바깥 양반도 줄 서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 하나 사면 1년이 편한데 그 줄을 안 서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치품들은 대폭적인 뭐를 함으로써 가격 인하를 함으로써 소비를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평상시 그 가격에는 소수의 구매력을 가진 사람 말고는 소비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왜 홈쇼핑 보면은 무슨 모피 코트 있죠. 한 3,400짜리인데 갑자기 69만 원에 판다 뭐 이렇게 가격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해야 소비자들이 그나마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도대체가 원가는 얼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참 쉽진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그 시장의 범위라고 해놨죠. 그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해봤었어요. 자, 아이스크림이 있고요. 딸기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죠? 둘 중에 어느 게 대체재가 많아요? 어? 아이스크림하고 딸기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둘 중에 어느 게 대체재가 많아요? 어느 게 대체재가 많아요? 자, 여러분들 저기 브랜드에 보시면 베스킨 라빈스 아시죠? 얘 말고도 30개 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얘를 대신하는 거는 팥빙수 정도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할 때 이런 거요. 주택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재 찾기 어려워요.
근데 얘를 세분하게 되면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범위를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대체제를 찾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적이 되고요. 시장을 넓게 정의하면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대체제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이라고 해놨죠. 그게 그 예, 네, 근데 이제 거기다 가로 열고요. 야, 임대인의 임대 수입이라고 명시를 해준 이유는요. 기업의 총 수입은 안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 그죠? 임대 수입을 물어보지. 이게 기업의 총 수입은요. 가격 곱하기 수혜량이에요. 네, 이걸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요. 임대업자의 총 수입이 있죠? 얘는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만약에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요. 여기 만약에 10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임대업자의 총수입이 있죠. 네.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그러니까 100만 원 곱하기 얼마? 10을 하게 되면은 이게 1000만 원 나오겠죠. 그죠? 예, 이 면적이 총수입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면적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기업의 총수입 그러면요.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만 원일 때 수요량이 10개란 얘기죠. 그러면 총수입이 1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총수입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 크기니까. 그죠? 예. 자, 그랬을 때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인상을 시켜보는 거예요. 150만 원으로. 그러면 몇 프로가? 50%가 지금 인상이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임차자들에게 통보한 거예요. 2월 1일부터 올릴 건데, 아, 이사를 갈 건지, 재계약을 할 건지 알려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일날 의사표시가 왔는데,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9가구만. 그러면 지금 요 변화가 무슨 변화예요? 요게 임대료 변화예요. 즉, 가격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변화가 무슨 변화겠어요? 이게 양의 변화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적죠. 예. 네. 그럴 때 여기 있는 요점하고 요점을 연결하면요. 이런 기울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요거는 지금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했죠. 이거는 뭐가? 양이 변했죠. 가격에 변해서 양의 변화가 적죠.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게 나타나요. 이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은 거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임대업자의 총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원래 100만 원일 때 10가구 있었으니까 임대 수입이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150으로 올렸잖아요. 9가구 있으니까 1350만 원으로 임대 수입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350만 원만큼의 임대 수입이 올라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똑같이 100만 원이고요. 1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옆집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올리는 거예요. 얼마로? 150. 그랬더니 한 가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처남집이에요. 그래서 2, 3, 5가구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어차피 임대를 안 내니까. 그러니까 얘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게 뭐예요? 가격의 변화잖아요. 이거는 양의 변화죠. 그때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면요. 기울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무슨 변화가 커요? 양의 변화가 크죠. 네,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요 상태를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 어떻게 돼요?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낸 거죠. 줄어든 양이 더 크니까. 그러면 임대 수입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100만 원씩 10가구 있을 때는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150으로 올리니까 한 가구 남아서 수입이 150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850에 대한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반응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대체제를 찾기가 어려웠을 때
이런 반응을 나타낼 때는 주변에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공공임대주택들이 많이 공급되어 있는 거예요. 훨씬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주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업자들이 임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탄력적일 때 올려야겠어요? 비탄력적일 때 올려야겠어요? 비탄력적일 때 올려야 임대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은 우리가 올라간 걸 계산해 봤잖아요. 그죠? 네, 반대로 임대료를 인하시켰다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낮췄다. 그죠? 자, 그러면 100에서 150으로 오르면 가격 변화율이 몇 프로냐면 50%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150에서 100으로 가격이 인하가 되면 몇 프로 변한 거예요? 그걸 50%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최초의 값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92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에서는 요 변화는 안 나타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나중에 탄력성을 조금 더 들어가서 계산하시게 되면 변화율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변화분을 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최초의 가격이 있고요. 최초의 가격에서 나중 변한 것 있죠. 여기서 최초의 가격을 빼서 계산하면 변화분을 구할 수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뭐를? 변화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 계산에 집중하지 않으셔도 되고. 원래 가격이 100이었잖아요. 100에서 얼마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차이가 50이죠. 100분의 50이니까 0.5. 곱하기 100 하면 50%가 변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150에서 얼마로? 네, 100으로 인하시키면은 최초의 값이 150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얼마를 빼면? 150을 빼면 50 나오잖아요. 그럼 150분의 50 하면은 약 3분의 1이니까 약 33.33%에 대한 가격 변화가 생긴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럴 때 얘를 가격을 인하시키면요. 33%의 가격을 인하했잖아요. 근데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9가구에서 10가구 늘어났으니까 한 11% 정도가 변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150에서 100으로 낮추면 한 가구만 늘어나가지고 수입이 얼마? 1000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올려야 수입이 늘어나지 내리면 거꾸로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여기 탄력적이잖아요. 그죠? 예. 네. 반대로 내렸잖아요. 그럼 33% 인하를 시킨 거죠. 근데 한 가구에서 열 가구로 확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수입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로 이 사치품이라든가 고가품들은 이렇게 대폭적인 뭐를 해야 가격 인하를 해야 소비가 확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뭐 할 때, 그렇죠? 인하할 때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시험상에서 나중에 이제 요 원리는 설명해 드려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 이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떠요. 떠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런 과정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림은. 그냥 이걸로 납득이 되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언제 하냐면 5월달쯤에. 예, 5월달 과정이 심화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아, 그러면 명색이 심한데. 그렇잖아요? 그럼 뭔가는 우리가 새로운 걸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프를 많이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제가 다 해보니까 그래프를 좋아하는 분들을 만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그래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줄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서 줄 때는 이렇게 줘요. 아,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있죠. 1보다 클 때 임대료를 인상을 시키면 임대업자에 대한 총수입이 있죠. 총수입은 이전보다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자, 여기 보면 1보다 크다라고 해놨죠. 1보다 크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네. 자, 탄력적일 때는 올리면 수입이 줄잖아요. 네? 내릴 때 수입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맞다 틀리다를 확인할 수 있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파트는 단독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지문으로만 활용한 거예요. 한 세 번 정도 인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무피코트나 왜 명품백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을 대폭 뭐 했을 때, 예, 하늘에 했을 때 소비가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뭐 할 때, 하락시킬 때, 그때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 논리를 이해를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내가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가격 탄력성에 대한 걸 해봤고요. 93페이지 가시면 거기 중간에 소득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자, 그랬을 때 자,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보면요.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소득이 10%가 증가할 때요. 수요량이 1%가 늘었대요.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소득이 몇 프로? 수혜량이 1%. 그럼 10분의 1이니까 0.1이죠. 그럼 0보다 커요, 작아요? 크겠죠. 아니, 우리가 이게 원점이 있으면 얘가 0.1인데, 어?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이거를. 이게 왜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격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를 기준으로 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분한다 그러면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0보다 크죠. 0보다 크니까 부호가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재화가 정상재라는 거예요. 무슨 재화? 정상재. 오늘 또 이따 가서 자녀들 만나면 찔리겠군요. 0.1이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 그죠?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고학년 올라가면 학부모들이 수학 같은 경우는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야, 너희들 뭐 이런 거를 벌써 배우냐? 뭐 이런 것 있죠? 그러니까 저학년까지는 부모가 좀 어떻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는데, 고학년이 올라가면서 분수 문제 나오고 그러면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도 전혀 생각이 나는 바가 없어요. 그죠? 그게.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어디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학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들 다 일임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수포자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거는 힘들어 하는 거예요. 사칙연산 배우고 그 사칙연산을 인용을 해서 곱셈, 나눗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애들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거를 못한다고 해서 수학이라는 과목을 못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간다는 게 참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고서는 변별력이 없대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과목을 놓고 변별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얘가 10% 증가했을 때 수혜량이 1%가 감소했어요. 그럼 얘는 10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0.1이 나와요. 그럼 얘는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작은 거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죠. 예, 네, 그러면 얘를 열등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가지고 이 부호의 크기를 갖고 플러스라는 거는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0보다 작다는 얘기죠. 이거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얼마를? 0.6을 줬어요. 여러분 기출에서 썼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득이 10%가 증가했어요. 그죠? 그러면 수혜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혜량이. 응? 수혜량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이 조건에서. 응? 이 수혜량은 증가한다고요. 응? 왜 증가하냐면 얘가 정상재라고요. 얘가 정상재인 걸 어떻게 하냐면 탄력성의 수치가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크면 정상재라고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시험에 한 3년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이의신청이 들어간 거예요. 이의신청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얘가 증가를 하려고 그러면 얘가 정상재에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정상재라는 표현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건에. 그래서 그게 오류가 아니라고 들어갔는데 그건 오류가 될 수가 없죠. 출제자가
탄력성의 수치를 얼마로 줬는데 0.6으로 줬으면 이 제어가 정상제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청을 안 받아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아파트 수요 곡선이 있죠. 얘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있죠. 네. 그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박스에서 조건을 줄 때 소득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이러면 태클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문제를 주면서 단 아파트는 정상제라고 줘야 돼요. 이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산에 의해서 탄력성의 수치를 0.6으로 줬을 때는 이미 이제어가 정상제라는 걸 제시해 준 거고, 이 조건하에서는 아파트가 정상제인지 열등지를 구별해 주지 않으면은 소득이 증가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진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는 줘야 돼요, 조건을. 그래서 이게 경제 논리를 출제할 때는 이게 조건이 항상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열고 단 이러면서 조건이 제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뭐 이렇게 조건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게 안 주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정상제 열등제의 구분은 기억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아,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상에서는 예, 뒤에 나와 있는 94페이지에 가면 교차 탄력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교차 탄력성은요,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요, X제의 가격 변화에 대한 Y제의 예, 수혜량 변화율로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 X제의 가격이 변할 때 Y제의 수혜량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X와 Y의 관계는 대체제라고 할 수 있고요. X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YJ의 소유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X하고 YJ의 관계는 보완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가격 탄력성 해보셨죠? 네, 가격 탄력성은요, XJ의 가격 있죠? 이게 변함에 따라 XJ의 뭐가? 예, 소유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건 가격 탄력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관련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해당 재화의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XJ하고 YJ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가격 있죠. 얘가 10% 상승했더니 아파트 수요량이 몇 프로가? 예, 5%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오피스텔의 가격이 몇 프로가 상승했을 때 10%. 얘가 5%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계산하면 10분의 5니까 0.5죠. 0보다 커요, 작아요? 예, 그렇죠. 이제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이 재화를 우리가 대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재화? 대체재. 그러니까는 이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X의 가격이 상승할 때 얘 수요량이 늘었죠.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가죠. 그럼 대체재예요. 마주 보면은 무슨 재화? 그러면 보완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가 상승했을 때, 10%가 상승했을 때 아파트 수요량이 있죠. 얘가 5%가 감소했어요. 그럼 감소하면은 10분의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0.5잖아요. 그럼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걸 보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교차 탄력성을 이렇게 주죠. 0.2라고. 그러면 이때 XJ하고 YJ는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체재라는 거예요. 그럼 X의 가격이 상승하면 YJ의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그래서 왜 이거를 해드렸냐면 작년 여러분 시험 있죠. 예, 시험에서 어떻게 줬냐면 가격 탄력성은 0.6을 주고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0.4, 교차 탄력성은 0.2를 줬어요. 그래놓고
이 가격과 소득과 그 다음에 관련재화의 가격이 있죠. 얘들은 전부 3%씩 변한다고 줬어요. 그러면서 전체 변화율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아파트 시장에. 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게 분수식이 있잖아요. 분수식이 있을 때 세 개의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변수 값은 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탄력성 줬죠. 0.6이라고. 가격이 몇 프로? 3%씩 변한다고 줬잖아요. 그러면 뭐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분수식에서는요. 이 분자를 계산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고 분자는 미지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변수 중에서 두 개의 변수는 알려주면서 나머지 하나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3%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죠? 얘는 3%가 늘었고 얘도 3%가 상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혜량은 3 곱하기 얼마? 0.6이면 몇 프로 나와요? 암산으로 계산해도. 그럼 1.8%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가격과 수혜량은 반비례니까. 어?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혜 법칙을 반영하고 있는 게 그게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얘가 상승하면 수혜량은 줄어든다고요. 얘가 하락하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소득이 3% 늘었다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했을 거예요. 그럼 수혜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그러면 3 곱하기 0.3은 1.2% 나오죠. 그러면 1.2% 늘어요? 줄어요? 어? 아니 얘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왜 늘어나겠어요?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정상재라고 준 거예요. 정상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이 수혜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여기서 힌트를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3%가 상승했을 때 아파트 수혜량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가 3% 상승했을 때 얘가 0.2죠. 그럼 아파트의 수혜량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어? 늘었다고요. 왜 늘었냐면 0보다 크니까 얘들이 대체재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럼 얘가 상승했을 때 아파트는 이 크기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0.2 하면 얼마겠어요? 그 0.6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변화율을 물어봤거든요. 1.8% 줄었죠. 두 개 합하면은 1.8%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게 답이죠. 변화가 없는 게. 암산이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해서 뭐를 알아야 돼요? 기본 개념을 알아야 이 계산도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계산을 자꾸 덤비면은 헷갈리기만 하지. 그 못 푼다고요. 그죠? 그게 이해가 되면 암산 수준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울 때는 이렇게 해도 나와요. 그 이걸 또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힘들다는 거예요. 간신히 이제 이거는 내가 자신이 있어 하고 들어갔는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틀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너무 계산이 안 된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집착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거는 내가 갖고는 들어가되 내가 알고 있는 이론과 다른 게 나오면은 거기에 덤비지 말고 이론부터 먼저 푸시라는 거예요. 이론부터 다 풀고 난 다음에 이론만 풀어도 6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에? 계산을 다 틀리더라도 구성이 돼 있잖아요. 30문제는 이론이고 10문제 정도가 계산인데 30문제면 75점이에요. 에? 거기서 나는 충분히 6점 이상을 맞을 수 있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하면서 계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는 안 해드리잖아요. 해드리면 간단한 거는 자신감이 붙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이 힘들어 한다고요. 이것도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이론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념 정리가 좀 되셔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하게 되면 가격이 10%가 하락하자 수혜량이 있죠. 얘가 1%가 증가했대요. 그죠? 그때 이 재화 있죠. 네, 얘는 정상재이다. 열등재이다. 대체재이다. 보완재다 또는 중간재다
자, 가격이 10% 하락할 때요. 수혜량이 1%가 늘었대요. 그죠? 예, 이 재화를 무슨 재화라고 할 수 있어요? 정상재, 열등재, 대체재, 보완재, 중간재, 뭐 이 중에. 예? 이 중에. 뭐. 예? 일단 뭐 다 틀린 거예요. 뭐 확인하고 저기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왜 다 틀리겠어요? 어? 왜? 왜? 어? 자, 여기 보시면 가격 탄력성이죠. 여기는 뭐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여기는 뭐가 변할 때? 소득. 여기는 관련재의 가격이 변할 때예요. 이게 변수가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변한 걸 가지고는 이 재화의 성격을 구별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 정상재, 열등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제시가 돼야 돼요. 여기 대체재하고 여기 보완재를 구별하려고 하면 관련재의 가격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걸 가지고는 이걸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은 사람 이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은 정상재하고 열등재를 구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2호선 지하철역 가면은 교대역이라고 있죠. 광원에 가면 교보문고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대체재하고 보완재를 구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소득 탄력성에서 구별하는 거는 정상재하고 뭐를? 열등재를. 교차 탄력성은 대체재하고 보완재를 구별하는 개념인 거예요. 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변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가격이 변한 거예요. 에, 가격이 변한 걸 가지고는 재화의 성격을 구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럴 때 만약에 얘가 수혜량이 1% 증가했다고 주죠. 그럼 여기다 조건을 별도로 단 이 재화는 정상재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별도로 주는 거지 이걸 가지고 구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신 거고요. 자. 예, 94페이지 중간 밑에 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시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예, 여기 하고 뒤로 가시죠.